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은 백석총회가 예장 호헌연합을 비롯해 10여 개 교단 2,215교회를 추가 영입했습니다. 이에 1978년 대한복음총회로 출발한 백석총회는 통합합동과 함께 초대형 교단 대열에 들었습니다. 교단 가입 환영감사예배가 열린 현장을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서남 백석대학교회에서 예수생명 공동체 환영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환영감사예배는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가 연합의 모델이 된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장로교단의 하나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백석의 연합정신이라며 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다 교단과 달라요. 어떤 정치성보다는 영성운동에 영적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백성의 모습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총회도 이 안디옥교회였지 한국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롤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석의 새 가족이 된 교회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계승하며 예수생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통합정권위원회 부위원장 진동은 목사의 경과보고와 가입총회 대표로 예장 호원연합 원만용 총회장이 인사를 전했고 이어 2215개의 새 가족을 맞이한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열정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총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편 이번 환영감사의 예배의 특별한 순서로 백석총회의 다짐을 선언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로 설립된 장로교총회가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지성주의, 성장주의에 빠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채 사분오열되었다고 자성하면서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진을 시작했으며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시대적 사명으로 고백하며 한국 장로교회가 거룩한 하나의 장로교회가 될 때까지 연합에 앞장서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감사예배는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과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축시를 낭독하며 백석총회가 한국교회 연합의 상징으로 거듭남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백석의 새 가족이 된 교회들은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을 통해 목회자 연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 학기를 수료할 경우 백석대학교 동문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새 가족 교단 정착과 적응을 위해 노회 단위로 안정된 정착을 도울 예정이며 다양한 총회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되어 백석교단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지난 20일 영락교회에서 생명존중법 제정을 위해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아 생명존중과 낙태법을 되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생명운동연합 대표 김길수 목사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미국 돕스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공백 상태인 낙태법 입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택 시온성교회가 지난 25일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고 배성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경기도의 노회장 서성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함께 요단을 건너자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고
수원선교회 안광수 목사, 동산교회 이춘수 목사, 한사랑교회 노승찬 목사의 권면과 축사, 시온선교회 유종만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배성현 목사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목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시온선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요단을 멈추게 하고 가나안 시대를 활짝 열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위임식과 함께 이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과 우분투 선교회가 지난 20일 큰 은혜 교회에서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 포럼에서는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 마크 영 총장이 주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마크 영 총장은 건강한 자기 비판과 교회의 본질과 선교를 언급하면서 선교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서 포마시 형태로 자녀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이야기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장 재양규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성도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한국 교회 미래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다음 세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운 단체가 VIC 초중등 교육 지원 센터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 되는데 그렇죠.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이제 돌봄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맞벌이 부부가 애를 돌보기가 어려울 때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돌봐주는 건데 교회에서 그것을 대부분 그걸 감당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갖다 방과 후에 어디 보낼 때가 적당치 않으니까 학원에 보내는 것도 쭉 보내기가 어려워서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들이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사실 일주일에 하루 한 주일날 한 시간 두 시간 신앙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씩 찬양도 하고 성경암송도 하고 그다음 5분 메시지도 하고 그런 네네.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학습 프로그램. 학부모들이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독서 토론, 창의 코딩 이런 프로그램들 학습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재밌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이들끼리 노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놀이 프로그램으로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우리 기론평 교수님과 함께 이제 차별금지법 등 이런 것에 대한 국회에서 이렇게 악법을 막는 일들을 쭉 계속 하면서 악법을 막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되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유사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전체 학생들이 약 한 4% 정도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홈스쿨링은 좀 적절하지 못하고 해서 대신에 처치스쿨링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침 이제 정부에서도 네네. 이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이렇게 부부들이 애를 놓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애를 돌보고 양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적 돌봄과 다르게 학부모들끼리 서로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돌봄 공동체 행태로 다음 세대를 좀 돌보면 세우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조금씩은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충돌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공적 돌봄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 우리가 이 의미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적 돌봄의 의미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공적 돌봄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이제 공적 돌봄만으로 애들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공적 돌봄은 이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건데 다양한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사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적 돌봄들을 잘 신앙에 맞게끔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진작 좀 교회 플랫폼을 좀 바꾸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교회는 이제 주일날 또 한두 시간 예배를 통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 와서는 교회가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 또 아이들 플레이룸도 만들고 하는 것은 평일날 아이들이 다양하게 와서 또 부모들이 와서 애들 노는 데는 놔놓고 또 부모들끼리 차도 마시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하고는 다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돌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조금 플랫폼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북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국으로도 확대를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좀 아까도 못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학원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교회가 이거 학원을 하느냐 이런 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 돌봄 지원법을 제정을 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지금 저희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 약간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이 돌봄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돌봄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은 지역 여기 있는 학원들하고 큰 충돌 없이 네네. 이런 프로그램들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가 법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완돼야 할 것들 또 과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앞서서도 예. 플랫폼의 변화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글쎄 한국교회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 물론 지금 교회 활성화라는 것도 성인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또 성인들이 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인들도 같이 나오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또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 근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네. 들고 또 교회가 교회 활성화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이 어떤 필요를 하고 있는가 그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절실한 시점에 교회가 그쪽에서 참여함으로써 이웃과 또 이렇게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향후 교회학교 교육이 담아가야 할 내용 중에 이것만은 꼭, 네,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의 기도 제목,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예, 같네요. 사실 뭐 코로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뭐 또 그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네,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개정된 2022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 반기독교적인 내용, 성경적 가르침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 너무 많이 놀랬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의 성별을 구별하는데 생물학적인 신체에 나타난 성별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50가지 성 중에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또 아시는 것처럼 성적 지향, 동성애도 정상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 현재로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에서, 네, 배우는 내용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지낼 때는 그나마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이제 신앙을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가정의 합평을 위해서 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학을 가면서 아이들 신앙을 무지하게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5% 미만이다, 교회 나가는 비율이. 그런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 매우 큰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약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 좀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공동체, 공동체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 과정도 필요하고 교사 양성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개발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름대로 집중적인 좀 투자도 필요하고 관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좀 열정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한 또 1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가졌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신앙 안에서 자녀 교육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좀 중요성,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져야 되는데, 학부모들의 마음의 입장, 부모님 신앙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그 학업에 대한 너무 민감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게 너무 소중하다 라고 하는 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첫째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절박함을 좀, 네, 매우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맡겨준 매우 중요한 사명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과 또 교회와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VRC 초중등교육지원센터장 재양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자녀 양육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됐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육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좀 더 많이 모색되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